지금 주지사 인터뷰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특히 이번 허리케인 성인 걸음 속도로 천천히 지나면서 무려 1000mm에 달하는 엄청난 비를 뿌리고 있어서 홍수 피해가 아주 큽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거의 전 지역이 지금 물에 잠기고 일부 마을에서는 수백 명이 고립돼서 필사의 탈출이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태형 기자입니다. 인구 2만 6천 명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뉴번 지역. 강처럼 변해버린 마을 위로 프로펠러 보트가 지나갑니다. 플로렌스가 몰고 온 비로 강문이 불어나고 도로가 끊기면서 360명 이상이 마을에 고립된 겁니다. 구조대원들은 일일이 집을 방문해 주민 구조에 나섰습니다. Well, I stayed because we didn't anticipate it to be as bad as it was. 구조 인원이 부족한 탓에 일부 주민들은 직접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빈집에 고립된 개와 고양이 등 홍수에 취약한 작은 동물들도 일일이 구출했습니다. I was getting antsy. I couldn't do it any longer because I knew people needed help. So. 성경에 나오는 규모의 홍수, 천년 만에 대홍수라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왔지만 집에 머무는 주민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플로렌스는 주말 동안 캐롤라이나 일대에서 최대 1000mm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돼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